다리미를 좀 해줘야겠네요. 다 쭈글쭈글해. 원단이 쭈글쭈글해서. 그리고 얘를 다시 여기다가 혼자 독학으로 하다 보니까 모르겠더라고. 여기도 지금 이제 해줄게요. 얘는 뭐 겉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겉박이. 그 책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약간 시접이 잘안 맞아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대쪽도 어디니? 아, 됐습니다. 이제 다리미를 좀 해줄게요. 좀 자르면서 안 맞는 거 그냥 쳐버려. 안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판 얘랑 겉서 얘를 왼쪽에다가 겉썹을 달아줄 거예요. 됐습니다. 우리 한복 찢는 분들 존경해야 합니다.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데 말입니다. 재단이 뭐 거진 80% 아닙니까? 재단만 해도 뭐 박는 건 1도 아니죠, 뭐. 그런데 있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깃 재단 안 했다 아직. 고름도 있어. 아, 고름. 고름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은 재단만 하나요? 동정감도 있고요. 오늘은 칼퇴근 어려울 듯. 칼퇴근? 잠깐만, 아니야, 할수 있어요. 자, 이제 얘네 이리 가시오. 얘네를 서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겉과 왼쪽과 오른쪽 겉과 겉이 마주 보게 해서 등짝을 1cm로 박아줍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됐습니다. 그리고 안감도 자, 이렇게 화살표를 만드세요. 저리가 표시를 만들고 다시 이렇게 해서 등짝을 등 중심을 박아주고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아까 만들어 놓았던 소매를 양 사이드에다가 부착시켜 줍니다. 이 소매 있죠? 얘를 여기에다가 붙여줘요. 시접인가? 시접이 남는 건가? 많이 큰데. 이제 반대쪽에도 소매를 이렇게 겉과 겉이 보게. 자, 그러면은 얘네가 이렇게 좀 따단 딱 접으면 요런 저고리 모양이 돼요. 이렇게 약간 이제 저고리 모양 같죠? 봐봐. 얘는 잠시 옆으로 가고 이제 안감 소매도 달아줄 거예요. 다시 겉감과 겉감 안감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솔직히 맞출 필요 없어요. 소매 맞추고
한번 쫙 펼쳐서 안감하고 겉감하고 잘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여기 소매 끝에를 박아줘요. 소매 끝에를. 그리고 반대쪽 소매 끝도 박아줍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뒷판에 여기만 박아줘요. 박아줍니다. 그리고 여기 앞판에도 앞판 밑쪽만 지금 박아주고 있어요. 밑에도 박아주고 옆선 앞쪽에 옆도 여밀 쪽도 박아줄 거예요. 됐습니다. 둥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앞쪽은 뒤집어 줘요. 이렇게. 이쪽 반대쪽도 반대 여기도 여기가 지금 앞쪽이거든요. 앞쪽 저고리 앞쪽은 앞쪽만 뒤집어줘요. 등판 쪽 안으로 쏙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고리 여기도 겉에서 이렇게 반 접어주고 딴 그다음에 타타타타타타 털어줘. 딱 털어주면 이 등판길이 보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나오면 정상이에요. 등판길이. 그다음에 이제 한 번에 쫙 박아줘요. 이제 여기 이제 박을게요. 시접 1cm 두고. 이게 훨씬 쉽네. 사마정 이렇게 하는 게. 그 다음에 겨드랑이 부분은 직각으로 해놓고 그냥 꺾어요. 자, 됐습니다. 보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소매부터 여기 저고리 여기 밑까지 한 번에 박아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90도로 꺾고 다시 안감하고 겉감 확인해서 쭉한 번에 박습니다. 그리고 여기 맞춰주고 아, 됐습니다. 이러고 한번 뒤집어 볼게요. 이 진짜 저고리 되게 오랜만에 만드는 것 같아요. 요새 뭐 거의 판매를 안 하니까 만들 일이 없어. 아, 그 중요한 거 빠뜨렸다. 가위밥 주셔야 돼요. 가위밥. 여기. 아까 겨드랑이 부분. 바짝. 겁내지 마세요. 바짝. 1mm만 남겨주고. 잘라줍니다. 반대쪽도 겨드랑이 어디 가니?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해서 뒤집으면 형태는 다 잡혀요. 여기다 이제 김만 달면 땡이에요. 이제 깃을 달아주면 됩니다.
가위가 정말 잘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목 쪽에 연결 부위 말고 여기를 이렇게 자, 깃을 봉제해 줄게요. 칼때 해야 되는데 짜짜라짜짜짜짜짜짜짜짜 근데 얘가 잘 맞을란가 모르겠네, 깃이. 패턴대로 잘랐으니까 뭐 맞겠죠, 뭐. 이렇게 하고, 저번에는 오버록 쳤잖아요. 그래서 같이 또 얘도 오버록 칠게요. 저는 그냥 오버록 칠게요. 오버록으로 해서 핏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식으로 만들고 싶으시면은 세발뜨기 하시면 되세요. 근데 그냥 내 아이 거 만들어준다 하시면은 스트레스 받으면서 세발뜨기 하지 마요. 이렇게 해서 귀까지 달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는 오버록 치면 돼요. 다다다다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고름 낼줄 모르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됐습니다. 그냥 저고리 모양, 저고리 모양 리본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고 빼다 두 달아줘. 얘는 어떻게 썸네일을 만들 수가 없네. 하고 여기다가 달아주면 됩니다. 달 때도 이 안에다가 손바느질 하지 마세요. 손바느질 하지 말고 얘 있잖아. 얘를 딱 벌려. 올려가지고 그냥 여기다 박아요. 이런 장식 있잖아요. 이런 장식 하나씩 이렇게 달아주는 거. 달았다 쳐. 됐어. 자, 얘 지우고. 자, 썸네일 컷. 빠바밤. 책 사야겠다. 겠네 또. 치마 풍성하게 샤 넣어서 깡통하게 같이 입히면 너무 귀엽겠어요. 기세 포인트 줘도 예쁘겠어요. 암호는 단동새. 뭐가 암호야? 우와, 2시간에 저고리 뚝딱도 신기한데 이쁘기까지. 공부할 때도 이리 책안 사놨는데. 이렇게 오늘도 저고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귀엽다, 예쁜 저고리 탄생.